자, 일단 조금 업무를 마쳤고요. 지금 점심시간이거든요. 근데 진짜 알고리즘이 미친 거 있죠? 제가 어제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배달앱에 짜장면을 담아놨었거든요. 아니, 글쎄 유튜브에 짜장면 먹방이 뜨더라고요. 이건 안 시킬 수 없잖아. 그쵸? 매운 간짜장으로 시켰거든요. 보기에는 뭐 청양고추라던가 이런 게 없는데 되게 냄새부터 매워. 엄청 맵다. 와, 나 고추짜장이라는 이름 붙은 것 중에서 제일 매운 것 같은데요. 약간 부산에서 먹었던 고추짜장 급으로 매운데? 사실 지금 10분 뒤에 병원이 예약되어 있거든요. 거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또 가야 해요. 그래서 얼른 먹고 가야 돼요. 아, 왜 이렇게 매워? 갑자기 병원 하니까 생각이 드는 건데, 제가 올해 29인데, 왜 아홉스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뭐 딱히 개의치도 않고. 근데 올해부터가 뭔가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강을 좀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요즘은 병원 투어를 다니는 것 같아요. 안 아픈 곳이 없어. 제가 약간 장변 치레를 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닌데도, 올해는 유독 약간 몸이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딱 하나, 건강 하나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요. 잘 먹었습니다. 저는 빨리 병원을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점심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식사는 집에 있는 음식 그냥 간단하게 때우고 그렇게 지내는데, 오늘은 아침에 병원을 갔다가 그 근처에 있는 얌샘이라는 곳에서 김밥을 사왔어요. 예전부터 진짜 먹어보고 싶었던 김밥인데 마침 병원 근처에 있더라고요. 완전 크죠? 근데 진짜 별게 다 들어가 있네? 돈가스랑 햄이랑 소시지랑 단무지, 참치마요, 유부? 게다가 엄청 커. 한세 조각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요? 요즘 건강 챙기려고 PT를 끊어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아, 너무 운동하기 싫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거 비싸고 큰데 진짜 맛있다. 영상 소리가 안 들린다 했더니 이어폰을 안 켰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오전에는 일찍 헬스를 다녀왔어요. 수상증을 얻어왔고요. 오늘은 되게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영상 마감 날입니다. 아이고, 오. 원래는 오늘 밥 안 쳐가지고 집에 있는 반찬이랑 해서 좀 대충 먹으려고 했는데 좀 바쁠 것 같아서 떡볶이를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배달왔어. 오늘은 딱 떡볶이가 땡기더라고요. 와, 진짜 맛있다. 원래 제가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말해서 저는 옛날 떡볶이를 좋아해요. 약간 옛날 분식집에서 파는 진짜 고추장 떡볶이? 근데 요즘 떡볶이 가게들은 그런 떡볶이들을 많이 팔진 않잖아요. 그래서 떡볶이를 자주 먹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근데 어제부터 요 옛날 우리 할매 떡볶이가 너무 땡기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해서 순대가 땡겼는데 우리 할매 떡볶이도 생각났달까? 재밌습니다.